안개 속에 검은 망토 사신의 검. 짠. 검은 망토, 검은 얼굴, 검은 검, 검은 손. 사신의 검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꺄! 호러, 공포, 스릴러. 꺄!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파란색으로 접어볼게요. 사신의 검은 흰색이 보이게 한 다음에 반으로 네모접기를 접어주세요. 네모접기. 방구 이모가 필요한 거는 한 장이 아니고 그 다음에 가위로 자를게요. 가위로 잘라서 가위 할 때 천천히 자르세요. 그 다음에 반, 반도 아니고 또 흰색이 보이게 하고 또 반으로 접어서 또 잘라주세요. 천천히 자르세요. 그 다음에 방구 이모가 진짜 필요한 건 요거의 반, 흰색이 보이게 하고 반으로 잘라주세요. 가위 할 때 천천히 하세요. 딱 이거, 요걸로 만들게요. 색종이 반을 자르고 또 반을 잘라서 또 반, 요만큼. 요만큼으로 사용할게요. 1.5cm, 1.5. 이걸로 1분 만에 접을 수 있어요. 흰색 검이 보여야 되니까 이렇게 말고 색이 보이게 하고 이렇게 반으로 접어주세요. 반. 그 다음에 열어서 또 그 접힌 선에 맞춰서 반으로 이렇게 접어주세요. 검, 그 다음에 이렇게 했으면 뒤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흰색이 보이게 한 다음에 반으로 길쭉하게 접어주세요. 반으로 이렇게 길쭉하게 접고 이렇게 들어서 보면은 이쪽이 여러 장, 이쪽이 연결된 쪽 이렇게 이렇게 잡고 이 흰색 부분, 검 부분을 이렇게 바깥으로 끄집어내서 원하는 사이즈가 되면은 이렇게 위에서 꽉 눌러서 흰색 검 부분을 바깥으로 빼주고 그 다음에 이 부분 빼촉하게 할 거예요. 빼촉하게 검 뒤로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이 끝부분 여기 이 끝부분에 세모를 접는데 세모 조금 정확하지 않게 여유를 주고 이렇게 접을 거예요. 왜냐면 그 위에 세모를 한 번 더 꽃가위 세모를 한 번 더 접을 건데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게 이렇게 한 번 더 그 다음에 뒷모습이니까 짠 사신의 검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 이 부분 이렇게 돌려가지고 뒤쪽에다가 반으로 검의 손잡이 부분을 반으로 접어주면 뒷모습 짠 앞으로 완성 사신의 검 여기까지 마늘하고 수고 많았어요.